제 책은 35페이지네요. 여러분 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아라 하는 대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모 대학교 입구에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이제 그런, 그리고 요한 존몇장 해가지고 요한 복음 뭐몇장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진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를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각은 현재에서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마주 보는데 생각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면 생각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 뺏기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니까 계속 그리로 간다. 또 공간적으로도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공간을 느끼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는데, 근데 뭐 여러분 댁을 이 자리에 불러오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마음을 뺏기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 속에서만 과거, 미래나 동서남북은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현재만 산다. 이 말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다.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때 진리는 현재네요. 현재가 우리를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 지금 책의 일관된 주제는 우리가 현재에서만 살면, 여러분 지금 현재에 문제 있나요? 추워요? 배고프세요?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없는데, 현재에서는 모자라는 게 없는데, 대부분이 과거 미래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펼쳐지니까, 현재로만 돌아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된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다. 또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되면 존재 불만족으로부터 자유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을 느껴요. 불만족으로부터 자유다 이 말은 에고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말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항상 에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서 생각과 에고와 불만족을 불교에서는 두카, 고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 이게 전부 다 같은 맥락이고,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유로워지는 길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주 일관된 톨레가 이제 이야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또 파워풀하기 때문에 톨레가 지금은 세계에서 하여튼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딱 기본적인 이 지금 명상이라 그럴까? 마음 공부의 기본 원형은 톨레로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 메시지는 톨레의 스피치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단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에 깨어 있자. 지금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아라. 이때 이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톨레가 쓰는 용어 중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마음. 한마디로 말해서 원숭이 마음. 오늘 지금 원숭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명상의 가장 기초인데, 그러나 기초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아, 기초가 역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오늘은 명상의 기초를, 마음 공부에, 마음 치유의 기초를 잘 다진다. 그 기초가 튼튼하면 저절로 깨달음을 와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를 한번 잘 한번 다진다 하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질문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세요 라고 설례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그러면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자, 톨레의 답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정말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의사가 무슨 말이에요?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몽키 마인드라고,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제잘 그린다? 수다를 떤다? 아, 짓거린다. 어떤 한 놈이 근데 얘기는 지금 한 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수다가 오래된 고장난 테이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그거를 못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삶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그 힘이 강해지면, 아, 과연 이게 누군가가 하여튼 수다를 떨고 있다, 이 안에서. 오버싱킹. 자동적으로 오버싱킹이 일어나는데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거죠. 번뇌라는 말은 탈번자에 뇌자니까. 머리가 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들의 이제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원인은 뭐지요? 끊임없이 그런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원인은 우리가 현상의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났다 그러면 당분간도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그 사고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붙어 나와서 이제 좀 마음이 심란하죠. 마음이 어지럽다. 심란하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바빠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눌러놓고 산다,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날로 커지죠. 안에서도 시끄러운데 밖에서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할 날이 없는 바쁜 일상생활,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저절로 진행된다, 이거를 저는 딥러닝이라고. 실제로 우리 안에는 AI가 들어앉아 있어서, AI를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그래요. 식 전오식이 있고,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취합하는 정보,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생각으로 또 취합하는 정보, 의식, 그리고 이게 육식이고, 칠식은 말라식이라고 해서 항상 자기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미지의 취합을 가지고 나라고 동시한 그런 에고가 또 칠식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팔식은 이제 모든 정부가 다 모여가지고 지장되어 있는 팔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 심리학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이 AI와 같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AI가 자가학습한다 그러잖아요. 딥러닝 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 머리가 지금 그러니까 식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수다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스스로 인지를 합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를 걷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제가 가끔 톨레를 인용해서 저도 혼자 웃어요. 피장파장이다 이거예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도 순간적으로 놓친 아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표현했을 뿐이고 점잖은 사람들은 표현만 안 하지 머릿속에는 같은 패턴이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인간의 지금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그러는 자기를 무의식 못 느끼고 산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테이프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자기를 봐야 되죠. 그런 자기를 못 보면 남자는 꼰대 됩니다. 여자는 마귀 할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봐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목소리는 뭔가 하여튼 계속 중얼거려요. 그때그때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집단적으로도 일어나요. 사회가 알게 모르게 개인 안에서도 이 수다가 돌아가고 있고 또 집단적으로도 수다가 돌아가고 있고 거대한 소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에고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일이 잘못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온다. 지금 조건화된 마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건화된 마음, 즉 고정관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나온다. 자, 마음이란, 이때 마음은 몽키 마인드예요. 그래서 항상 톨레가 쓰는 마음은 선사가 쓰는 마음은 달라요. 선사가 쓰는 마음은 진여심, 변하지 않는 진여심, 본심이고 선사가 마음이라 할 때는 되게 본심을 말하고 진여심. 근데 지금 톨레는 생멸심, 현상으로서의 마음. 생멸심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톨레는 생멸심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여심은 톨레는 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과 마음을 톨레는 구분해서 쓰는데 알고 보면 다 마음이에요. 진여심도 심이고 생멸심도 심이에요. 그렇지만 둘을 뭉실하게 써버리면 우리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이 아주 면밀하게 자각하면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 구분이, 카테고리가 잘 지각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서양인들은 지금 의식과 마음을 구분해서 쓴다. 자, 이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께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마음 공부 처음 할 때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같은 거를 이 사람은 마음이라고, 저 사람은 의식이라고, 또 영혼이라 그러고, 마이클 싱어 같으면 상처받지 않는 영혼도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상처 안 받는 영혼은 우리들의 본심, 진여심,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다 다르게 쓰니까 많이 많이 혼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저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변해가는, 흔들리는 것이고, 의식은 기저에 깔려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가장 쉬운 말로는 우리의 본성은 전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본성으로서의 의식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의식. 그러니까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각자 낮추고 있는데, 그 전체 의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인 전체 의식을 지금 공유하고 또 함께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체 의식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일종의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는 통로예요. 전체 의식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디어들, 매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체가 까불고 나서지 말고 전체 의식이 잘 나오도록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우리가 아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본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존재의 본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라는 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 몽키 마인드, 마음이란 당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의 또 공통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공업이라고도 하죠,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 척하면 알아듣는 그런 공유하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우리는 과거의 고정관념에 한번 거쳐서 본다.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대입을 해서 지각한다. 이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 이해되세요? 자기가, 우리가, 그래서 이걸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 과거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선글라스를 끼고 이 새로운 사물을 봐서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있는 그대로 못 본다. 그래서 가장 흔히 비유를 한다면, 돼지의 눈에는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돼지 세계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세계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돼지 눈, 부처 눈할 때, 그 눈이 고정관념을 말하고, 여러분, 이것을 상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모양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해서, 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는 결국은 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자, 그러면 말이 났으니까 모양상자. 모양상자는 생각상자랑 같이 써요, 사실. 모양상자는 생각상자랑 같이 쓴다. 자, 정확하게 모양상자는 생각상자랑 같다. 그러면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이 우리 각자 속에는 있다 없다 있습니까? 예. 조금 있다 많다. 각자 우리 속에는 고정관념이 많다. 오케이? 예.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구제,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건진다, 한꺼번에 건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맞아요?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생, 모든 중생을 건진다 할 때,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건진다 할 때, 밖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시죠? 지금 현재 70억, 80억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을 한꺼번에 다 건진다. 이때 중생이란 말이 밖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구제한다는 말이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상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중생상이 되는 거예요. 중생상.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건진다.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판다,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중생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에 그 선에서 볼 때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선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중생인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 안에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그 수는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중생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건진다 이 말은 내 안에 상을 내려놓는다는 말이지,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진다는 말이, 어떻게 이 80억 인구를 한꺼번에 다 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중생을 건지는 거다. 그 방법이 뭐냐? 그 상이, 상을 자각할 때는, 상으로부터 해탈할 때는 한꺼번에 해탈해 버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공부의 핵심은 자기 마음으로 가져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에요. 육조스님은 불교 교리를 말할 때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신불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 그러잖아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의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그럴 때 철저하게 자기 마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이 그 기본, 이걸 불교 교리를 보는 기본 관점이 모든 걸 자기 마음에서 이걸 보지 밖에서 안 보더라고요. 육조스님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친 사람의 특징은 이거구나. 모든 걸 자기 마음에서 본다. 그러면 부처도 자기 마음이고 중생도 자기 마음이다. 그럼 자기 마음에서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은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밖에 있는 중생이라는 말을 밖으로 안 쓴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서, 모든 불교 용어를 자기 마음에서 다 이렇게 소화를 하더라. 다 거기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게 제가 본 육조상정의 소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전체 의식이 나라면 모든 게 나 속에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 속에서 소화를 한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서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게 중생이고 그거를 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지는 방법은 톨레식으로 말하면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어떤 고정관념도 내가 현재에서 깨어있는 한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현재에서 딱 깨어서 있으면 현존을 내가 충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현존의 실력이 핵심이에요. 마음 공부는 현존의 실력이에요.
현존. 현재 이 순간 내가 생각에 딸려가지 않고 깨어가지고 현재에 내가 깨어있는 능력, 현존의 능력. 지금 현재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빠지는 거 말고 그런 삼매 말고 독서 삼매, 영화 삼매, 뭐 또 무슨 삼매 이런 거는 한두 시간 금방 가잖아요. 어떨 때는 밤도 그냥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은 생각은 고요하지만 어느 하나에 집중이기 때문에 이 공적은 하지만 영지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고 완전히 깨어서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생각 없이 딱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 이렇게 멈추면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딱 멈춘다 이거예요. 방송사고 났네. 10초만, 방송국에서는요, 10초만 말이 안 나오면 방송사고예요. 그러니까, 방송사고가 에고 입장에서는 방송사고야. 근데 이렇게 딱 끊어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에고가 죽는 순간이에요. 어딘가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골똘하게 뭐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맞이했을 때 부처님이 꽃을 들었고 가섭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딱 끊어진 이 순간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붙어있는 우리 선 글자가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한다면 공적이라는 말은 생각이 끊어졌다는 말이고 영지란 말은 어디 하나에 빠져있지 않다. 졸지도 않고 어딘가에 이렇게 집중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딱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공적 영지. 그러니까 그 상태가 현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